800, 700 고지에서 아, 진짜 저기 백두대가 너 194야 7만 딱 나와. 어때요? 만 원이야. 거기 하나 더 나와. 만 원이야. 너무 맛있네. 모두 좀 드셔봤어요? 모두 좀 안 먹어본 사람 나오세요. 뭐 먹는 거 맛을 보고. 모두 좀 만들었다고. 뭐 모두 좀 그러지요. 과자 만들 때 요거는 유자오란다. 아르곤과 줄 서는 집이에요. 무구조청 개발한 거. 무구조청과 나누시게요. 누가 만들고 도라지 만들고 단맛은 전부 다 무게. 나중에 만들어도 과자가 나중에는 기다려야 돼. 맛있게 드셔요. 두 개만 드세요.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엄마. 아 이렇게 이거는 밥에 기름 나가고 삶는 방법서부터 밥 하는 거 그다음에 나물 된장국 다 해 이렇게 드셔. 네. 자 먹어보세요. 이 무대가 있는데 어슬리적으로 또 천천히 드셔보고 이제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슬리요? 옛날에 임금님만 드시던 어슬리. 네, 네. 임금님이 드시던 어슬리. 어슬리? 나주는 줄 알았는데. 임금님 드셔. 맛있다. 맛있죠? 빼갖고, 네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두 개 15,000원, 10,000원, 20,000원. 그러니까 어제는 없었어. 간단히 먹었어. 양념이 달라요. 아이고, 다 넘어가네. 가마솥. 가마솥 같지. 오케이. 한골에 어디서 하나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지금 정선이 와 있는데, 밖에 가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 엄청나게 파는구나. 여기가 정선 5일장 국문인데요. 여기가 바로 회동집이 있어서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로. 호떡튀기 비빔, 감자 옹심이, 본들의 나물밥. 세 개나? 왔으니까 맛봐야지. 맛있어야지. 아까 여기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찍어, 찍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손에 떠는데 뭐 마약대로 댕겨도 좋지 뭐. 이게 얼마예요? 이거? 네. 만 원. 만 원? 이것도 만 원, 만 원? 이거 만 원, 다, 이거 다 짱 만 원, 이건 만 원. 아, 만 이천 원. 사장님 손맛인가 보네. 응? 손맛이 좋아서 최우수상 받았나 봐요. 그죠? 최우수상. 야, 최우수상 요거 하고 얼굴 나오셔도 돼요? 유튜브에? 아이고. 아니, 예쁘신데? 이게 본들의 나물밥이에요. 밥에 양념이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비비면 되나 봐요. 이거 따로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비비나 봐요. 참기름 같은 거 다 넣어주시고. 진짜 고소해요, 이게. 이 동그라가 되게 맛이 담백하다. 촉촉한 나물이라 진짜 양념이 잘돼. 호떡튀기인데 비빔으로 시켰거든요. 와, 맛있고 맛있겠다. 면이 메밀로 먹을까? 이게 비빔국수인데 면발이 생글생글해. 이게 흑등의 순간이잖아. 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흑등의 순간이야. 한번 쳐봐. 그것도 맞췄는데. 이거는 감자 옹심이. 강원도 왔으니까 이제 또 감자를 먹어보려고 하나 시켰는데. 생글생글해 보여.
그 감자떡. 감자떡이 들어간 느낌이야. 혼자 이걸 다 먹은 거야? 2인 3메뉴 가능? 안고 배고파? 진짜? 응. 안 해도 맛있었어.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 나는 집된장. 무서워. 좋아. 너무 나온다. 응. 위협하는 줄 아나 보다. 좋아.